자, 안녕하세요. 바둑 실력 테스트입니다. 자, 오늘은 현연기경 327번 문제. 문제 제목은 군주세. 흙이 두 차례고요. 구슬이 널려 있는 형세다. 흙이 살기 위해서는 요 단수, 가로문 단수를 보면서 무슨 수를 내야 되겠는데 점점점 하고 나왔습니다. 자, 요거는 흙이 두 차례고요. 요쪽 흙이 자체로는 지금 못 살아 있습니다. 요 백이 살아있으면 이 흙은 자동으로 지금 죽어 있는 형태인데, 요 약점이 있으니까 귀에서 수를 만들어 보라는 얘기인데, 보통 제일 많이 쓰는 게 이렇게 젖히는 수죠. 그리고 이제 뭐, 요렇게 놓으면 한번 버텨볼까 하는데, 치중수가 있죠, 이거는. 여기를 놓으면 들어가고 막고 나서, 이거는 뭐 수상전이 안 되죠, 이거는. 조금 버티는 거는 들여다보고, 이쪽을 막을 수가 없어요, 이건 단수가 돼서. 그리고 뭐, 여기는 못 놓으니까 너무 따고, 이것도 뭐, 수상전이 안 됩니다. 이건 바로 두서라. 놓을 때 놓고, 이렇게 놓더라도 나가고 막을 때 단수 치면, 이거는 뭐 안 되죠, 이거. 이것도 수상전이 안 돼요.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사는 수는 안 나와요. 자, 과연 어떤 수가 있을까요? 요럴 때는, 가만히 요 찝는 수가, 이게 맥점이죠. 여기, 이렇게 놓는 수는 없잖아요. 단수라. 요렇게 놓을 때, 이제 보이십니까? 여기 단수 치는 거, 먹여 치는 거, 요거 약점을 이용해서 이쪽으로 끊고, 요 수가 맥점입니다. 가만히 뻗는, 요런 수가 딱 한눈에 들어오시면 이제 고수가 되는 겁니다. 왜 이게 선수냐? 잡으러 오면은 먹여 치고 이리로 단수 치는 수가 있다. 놓으면 따먹어서. 그러니까 선수 되는 곳을, 여기도 선수. 이거는 사는데 도움이 안 돼요. 이 일선에 뻗는 거는 그 다음에 이 수가 있잖아요. 백이 여기를 이으면 이렇게 살아버리잖아요. 치중과도 놓고 여기다 집이 돼버리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게 딱 눈에 들어옵니다. 고수들은 딱 선수 되는 곳이. 그래서 여기서 딱 끊고 딸 때 딱 뻗어서 치중 오면은 먹여쳐서 이건 살려줘야죠. 그죠? 놓고 이건 살았죠. 이 귀는 백도 이게 최선으로 살아야겠죠? 그렇게 두는 거죠. 근데 끝까지 버티면 이렇게 나서 백이 전멸을 되는 거죠. 이건 수상전이 안 되겠습니다. 자, 요게 정답인데 다른 변화도가 없네요. 이거는 뭐 끼우고 이렇게 칠 수는 없고 치면 열로 끊어서 딸 때 뻗는 수. 아주 멋있는 맥점입니다. 자, 327번 문제 해결을 했습니다. 다음 시간에 328번 문제로 찾아뵙겠습니다. 끝까지 들어줘서 감사드립니다.